안녕하세요. 오전 7시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김기현입니다. 영상 시작 전 자막을 통해 장대비라는 문구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현재 중국 동안에서 많은 양의 비구름이 발달해 이미 북한 지역은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남한 지역도 강수량이 기록이 되는 지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150mm를 넘는 많은 양의 강수량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어제 오후에 발표된 예보와는 달리 오늘 새벽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새벽 발표된 예보와 관련 자료를 함께 보시고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 발표된 예보와 오늘 새벽 예보의 차이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분포도가 오늘 새벽 새로이 발표된 동해예보의 강수 형태 분포도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분포도는 어제 오후에 발표된 단기예보의 분포도가 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남부지방 대부분과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 오후에는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만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보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서해안과 중부 내륙 일부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강수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추세는 오늘 밤까지 이어져서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당초 예보보다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강수 강도 또한 일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로 당초 서해안으로 예상됐던 강수 집중구역에서 약간 벗어난 모습입니다. 먼저 어젯밤 9시에 발표된 일기도를 통해 현재 시작 단계에 있는 강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내륙의 저기압의 동쪽 끝단에서부터 시작된 정체전선은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모습이고 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산둥반도 아래쪽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체전선 남쪽에서 강한 남풍기류에 의해 북쪽으로 많이 끌어올려진 수증기가 이 저기압의 역할로 인해 우리나라 쪽에 많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관련된 위성 자료를 통해 자세한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초 서해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던 오늘 오후에 강수는 강원 영서 북부와 그리고 경기 북부에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오늘 오후 6시 고도 1.5km 부근 바람의 이동 방향과 그리고 기온 분포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보시다시피 점선으로 표시된 기온선을 따라서 그려보면 우리나라 북쪽 그리고 북한의 남쪽 경계에 비교적 조밀한 간격으로 기온선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기압의 발달이 예상보다 늦으면서 우리나라는 긴 거리를 돌아 들어오는 남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뜻한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남풍이 우리나라 북쪽 그리고 북한 지역의 경계에서 온도가 급변하는 구간을 만나게 됨에 따라 오늘 오후에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많은 양의 강수가 강원 영서 그리고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온도가 급변하는 구간, 현재 시각 위성 영상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주변에 비해 온도가 낮은 영역은 푸른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이 강한 남풍에 의해서 약간의 시간의 변화를 두고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띠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 늦은 오후에는 동서로 길게 눕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반면 우리나라 북서쪽에는 또 다른 건조 공기가 빠르게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건조 공기의 접근에 따라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 중인 산둥반도의 저기압 또한 빠르게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더욱 가속도를 붙여 이동을 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저기압이 발달해서 접근해 오는 그리고 통과하는 내일 새벽에는 앞서 말씀드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제외한 일부 서해안 그리고 경기도에도 50에서 100mm 수준의 많은 양의 강수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체전선을 가로질러 긴 거리를 돌아 들어오는 남풍이 온도가 급변하는 구간을 만나 강수량이 증가되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그리고 내일 한 차례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는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일부 충청도에도 많은 양의 강수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누적 강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분포도를 통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양의 강수량이 집중되는 북한 그리고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는 50에서 100mm의 많은 양의 강수량이 집중이 되겠고 특히 일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150mm가 넘는 아주 많은 강수량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강도로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그리고 일부 충남 북부에는 30에서 80mm 수준의 강수량이 예상이 되고 그보다 남쪽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10에서 50mm 수준의 강수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강한 양의 비가 내리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북한 지역은 오전부터 많은 양의 강수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한 남풍이 지형을 바로 맞닥뜨리는 황해도 지역은 오전부터 많은 양의 강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저기압이 접근 그리고 통과하는 오늘 오후와 내일 새벽까지 많은 양의 강수가 지속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북쪽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물론 많은 양의 비가 예보가 되어 있긴 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강수로 인해 하천 상류의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고 하천 하류의 수위도 그만큼 급격하게 불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